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히릿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히릿과 함께하는 아침 이슈 정리.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미국 증시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0.09% 하락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1.5% 상승, S&P 500은 0.8%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5,400을 넘어서 마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어제장에서는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었죠. 이두 가지 이벤트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I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3.5%를 예상했었는데 3.4%가 나왔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다들 팔았죠. 그만큼 예상했던 것보다 덜 오르고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더 빨리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FOMC는 조금 매파적이었는데요. 일단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습니다. 점도표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점도표는 1년에 4번 공개가 되는데요. 지난번 점도표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가 3번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이번 점도표에서는 한 번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25년 전망도 들쭉날쭉 산포된 느낌이 있지만 지난번보다는 조금 집중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파월 의장 연설에서는 이번 CPI가 연준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식의 발언이 나오면서 CPI도 둔화가 됐으니까 이거를 포함해서 앞으로 데이터만 좀잘 나오고 하면 올해 두 번도 가능하지 않겠냐 라는 기대감도 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정으로 명확하게 결론이 났다기보다는 9월달 회의까지 나오게 될 지표들을 또 주목하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페드워치에서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에 살짝 힘을 싣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채권금리는 떨어졌는데요. CPI가 나오면서 좀 많이 떨어졌다가 FOMC가 생각보다 매파적이니까 하면서 올라오면서 그렇게 4.3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필라델비아 반도체 지수는 2.9%나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3.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갑자기 주가가 확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건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이 반영되지 않은 차트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은 없었고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매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 기업들이 진짜 초록초록한 모습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많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지난 밤동안 애플이 급등하면서 중간에 시총 1위를 찍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하락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오면서 시총순위 변동이 없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5%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3.8%로 마감한 모습이네요. 그럼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딱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로드컴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2% 정도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시간외에서 실적도 잘 나오고 주식 분할도 발표하면서 이렇게 12%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라클입니다. 어제 시간외에서도 같이 봤었죠? 구글에 비롯해서 오픈 AI와도 협력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13%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TSMC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3%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건 바로 유럽연합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매기기로 했다는 결정입니다. 예상보다 관세가 낮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까고 보니까 예상보다 더큰 38%를 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에서는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리튬 관련 기업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리튬주가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시간외에서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였죠. AI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인 리벨리온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준비 중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AI 반도체 중에서도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피온과 합병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에서도 관련주들이 뜨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어쨌든 계속 봐야겠죠. 어제는 카자흐스탄과 함께 리튬 광구 공동 탐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SMR 협력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음식료가 오늘도 뜨거울 수 있겠습니다.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농심에서 울산에 물류센터를 신설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농심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K푸드의 수출기를 모색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이 더해져서 음식료주도 움직여줄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도 영향을 줬던 아마존의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는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계속 뜨겁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의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봐야 될건 저출생 관련주인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6월 달에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유력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주들도 움직여줄지 체크해 봐야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봤는데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지만 결국에 올해 한 번은 하지 않겠나라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힘들었던 성장주
친구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주요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5월 미국 PP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G7 정상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죠.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은 그리드위즈가 상장할 예정이고요. 삼성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정기 변경이 반영돼서 장이 시작할 예정이고요. 미국 5월 수출입 물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일 시간에서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서는 앞에서도 봤던 소식인 AI 반도체, 사피온과 렐리온의 합병 소식이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는 10% 상승했고요. KTCS 9.9% 상승, KTIS 6.5% 상승, 미래에셋 벤처투자 4.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소식 중 하나인 리튬 관련주죠. 어제 정규장에서 대표이사가 사기와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하이드로리튬과 리튬포어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공지를 내놓았고, 이러한 소식 때문에 하이드로리튬은 5% 상승, 리튬포어스는 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종목들을 보자면 대환고래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주에 대한 시비 전환 소식이 나오면서 9.9%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비 비율이 크다 보니까 오늘장에서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특별 관계자의 장내 매도 소식이 나오면서 2% 하락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1.7% 하락했는데요. 임원들의 장내 매도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다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동해가스정과는 무관하다는 해명 자료가 나왔는데요. 공직자 윤리법에 의거해서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매도를 했다라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히릿과 아침 이슈를 정리해봤는데요. 지난밤 미국장이 뜨거웠던 만큼 오늘 우리장도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장도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히릿이었습니다. 빠이요.